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아프리카의 원조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빈곤 퇴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갔으면 아프리카에서 선진국 하나는 나와야 할 법한데 안 나오고 있죠. 심지어 아프리카는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경작 가능한 토지와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는 발전을 못하는 걸까요? 총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의 실패인데요.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장단기적인 비전을 갖추지 못한 엘리트들이 이끌었습니다. 종전 식민지휘자들의 자리를 차지한 아프리카 엘리트들은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더 몰두했죠. 이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식민지 시절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환경의 불안과 지하경제의 지배가 더해지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대참사를 낳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난이도가 쉬운 중국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에만 참가하면 돈을 주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게 돈을 받고 발전은커녕 오히려 중국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도 없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시장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보다 더 좋은 소비 시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외교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자국에서의 생산품 소비는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국내 제품이 수입품보다 나은 경우에도 수입품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을 연구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데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내수시장이 크면 뭐예요? 내수시장이 전부 다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없고 기업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은 개차반입니다.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모든 아프리카 국가는 농업을 국가 성장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의 인식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업에 대한 혁신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업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심지어 농기구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농업은 아프리카 인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증가하고 이상기후 현상은 악화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농업수단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식량난은 더더욱 가중이 되고 이는 그대로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독립한 후 교육 시스템을 각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육 시스템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초등교육은 아직도 사치이고요. 고등교육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특혜를 누려야 할 기술 및 직업훈련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사회정치적 안정은 개발의 필수 요건입니다. 아프리카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 약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내란과 풍부한 자원의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러운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아프리카가 다른 나라보다 성장하기가 다소 어려운데요. 이러한 만성적이고도 재발하는 불안정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제국주의 시절의 서방 국가들에게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로 쭉쭉 국경선을 긋다 보니 부족, 민족, 종교, 문화, 언어 등을 모두 무시하고 독립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다보니 각 나라에는 불안 요소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거기서 권력을 독차지한 세력은 그대로 독재를 해버리게 되었고 이들은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회정치적 불안정만 해소된다면 다른 요소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정치적 불안정은 아프리카 발전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 말한 부패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부패는 특히 엘리트층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요인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에서 부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다보니 엘리트층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해외로 도피하거나 정치로 나아가거나로요. 엘리트층이 보기에 정치는 최대의 수익창출 모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리하다시피한 수익창출 창구인데요. 그렇다보니 엘리트층은 더더욱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려고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상황을 보면 몇몇 소수 사람들에 의해 부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계를 꽉 잡고 있어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몰아내면 그 몰아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고 부패를 일으키고 있으니 악순환의 연속만 이어지고 있죠. 만약에 부패에 의해 빠져나가는 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된다면 아프리카는 큰 도약을 이룩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를 누가 포기하겠어요. 힘들지.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요소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였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빠이염!